이런 거 있죠. food. 그렇죠. food의 복수형은 뭐예요? feet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런 것도 있죠. 사람이죠. person. 사람들은 뭐예요? 그렇죠. people이죠. 그다음에 어린이 뭐예요? 어린이. child죠. 그렇죠. child. 근데 어린이들은 뭐예요? 그렇죠. children이죠. 아이의 발음도 바뀌죠. 그렇죠? 맞습니까? 거위. 캐나다 구스 캐구 사야지, 캐구. 날씨 추워지면 캐나다 구스 사야죠. 네. 아, 오리털보다 구스, 덕보단 덕다운보다 구스다운이 더 비싸지. 엄마 아빠 등골 빼먹어야죠. 네. 그거는 모피고, 모피. 그건 모피고. 응? 알, 아, 하나도 안 이상하고요. 아니요. 구스, 구스, 거위인데요. 거위들은, 아, 미안합니다. 내가 그럼 미안해. 거위고요. 거위들은 뭐예요? 거위들. 기스죠, 기스. 구스, 기스, 차일드, 치즈로.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런다? 불규칙, 복수형. 오케이. 그 다음에, 그 다음 문장. He jumps at the mouse and eats it up 인데요.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 it는 왜 it이 아니고 it예요? 그쵸. he가 하는 행동이 he가 한 가지 행동을 하는 게 아니고 뭐하고 뭐한다? he가 jumps at 하고 그 다음에 eats it up 한다기 때문에 여기는 얘를 빼면 중학교 때 시험 문제 되게 많이 나와요. 여기다 s 딱 빼놓고 맞냐 틀렸냐. 오케이. 전부 누가 하는 행동이라서 he. 근데 이 he는 대명사죠. 대명사는 뭔가 대신 온걸 얘기하죠. 그쵸. 그럼 이 he는 누구 대신 온 거예요? The snake죠. The mouse jumps at the mouse겠어요? The snake jumps at the mouse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누가 누구를 가리키는지, 대명사 누구 가리키는지, 자, 안녕하세요. 잘. 거기 본인 시험지 찾아서 틀린 거 고쳐보세요. 오케이. 그래서 the snake, he 전부 다 단수니까 하다시에 전부 다 이런 거 붙여놓은 거 주의해야 되겠죠. 그렇습니까? 그럼 여기에 it도 대신 왔죠? it, it up 할 때, it. 그러면 it은 뭐 대신 왔어요? the 마우스 대신 온 거죠. 앞에 나왔던 걸 다시 얘기할 때는 뭘 쓴다? the 마우스. 그러니까 그래서 누가 뭐 하고? the snake가 jumps at, jump at, 뭐 하다? 달려들다. 뛰어서 펄쩍 뛰어 달려드는 거죠. 달려든다. 누구에게? the 마우스에게. 그리고 그 마우스를 뭐 해버린다? 먹어치워버린다. it, it up. 됐습니까? 오케이. but. 그러나 누가 뭐 한답니까? The snake가 뭐 한다? Doesn't know 한대죠. 그렇죠. 뭐를 doesn't know 한답니까? That an eagle is watching him 이라. 그렇죠. An eagle is watching him은 뭐 뜻이야? 독수리가 그를 지켜보고 있는 중이다. 그렇죠. 맞습니까? 완벽한 문장인데 that 때문에 독수리가 그를 지켜보고 있는 중이라는 것. 됐습니까? 자, 그럼 여기에 있는 watching에는 왜 다른 애들은 이렇게 색깔이 빨간색으로 돼 있는데 여기는 왜 빨간색 안돼 있죠? 얘는 왜 색? 그렇죠. 이거는 동명사가 아니고 뭐다? 뭐뭐 하는 중인이란 말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나 the snake doesn't know. 뱀이 모르고 있죠? 그렇죠? 뭘 모른다? That an eagle is watching him. 독수리가 그를 지켜보고 있는 중이라. 뭔가 됐습니까? 그러면 지인아, 아 지인이 말고 지민아, 이 대답 듣고 싶어. 벗은 빼버리고 뭐라고 부를래? 그렇지. What? 이미 빼려고 봤더니 벌써 있죠? 그렇죠? 벌써 여기 있던 게 빠져나와 있죠? 그럼 얘 위치만 옮기면 되겠네. 그래서 뭐? What? Doesn't? The snake now 하면 뱀은 무엇을 모르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된단 말이죠. 뱀이 뭘 모르고 있나요? What doesn't the snake know? What doesn't the snake know? 뭐라고요? What doesn't the snake know? 뱀이 뭘 모르고 있습니까? What doesn't the snake know? 했더니 He doesn't know that an eagle is watching him. 독수리가 그를 지켜보고 있다는 있는. 그러니까 얘는 앞만 길어봤자. It.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at. 그게 전부 다 얘가 뭐처럼 행동한다. 얘가
그렇죠. 그래서 예를 보고 명사인데 주어 동사가 있다고 해서 절이라 그래요. 됐습니까? 그럼 나중에 익히시면 되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힘도 대신 왔죠. 힘은 누구 대신 왔어요? The snake죠. 그러니까 스네이크가 모르고 있는데 이글이 스네이크를 지켜보고 있는 중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단 말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 다음 문장 누가 뭐 한답니까? The snake, 아 미안, the eagle이 likes 안 되죠. 그래서 지인아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그렇죠. What does the eagle like? 됐습니까? 독수리가 뭘 좋아합니까? What does the eagle like? 그렇죠. She likes eating snakes. 뱀 먹는 것. 됐습니까? 계속해서 위에 있는 것과 똑같이 뭐뭐 하는 것 되고 있죠. 생쥐 먹는 것, 뱀 먹는 것. 그래서 she가 flies 한답니다. 그렇죠? She가 flies 하는데 where에 대한 대답이죠. 어느 쪽으로? Toward the snake. 그렇다면 승빈아, toward the snake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을래? 그렇죠. 선생님 설명을 잘안 들으니까 저러죠. 저 어떤 질문, 이게 뱀 쪽으로 오니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요? 그렇죠. where잖아. where. 얘만 있으면 what이지만 이렇게 있으니까 where죠.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되겠다? Where does she fly? 그렇습니까? 그녀가 어디로 날아갑니까? Where does she fly? 사이트 찾아가지고 틀린 거 고치고 계십니다. 그리고 재시험이라고 써 있으면 재시험 칠 거니까 준비해 두시고요. Where does she fly? She flies toward the snake. 그녀가 날아갑니다. 어디로? 뱀 쪽으로. 여기도 마찬가지. it가 s 있는 이유가 전부 이번엔 누가 뭐하고 뭐한다. 그녀가 날아가고 그리고 먹는다. 그 다음에 she는 누구 대신 왔다? 그렇죠. The eagle flies toward the snake and eats him.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정리장 함께 완성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끄덕이기 아까 했는 대로 하면 a mouse is eating grass 하면 되겠죠. 그래서 생쥐가 먹는 중이다. 여기도 마찬가지 빨간색 돼 있었겠어? 안돼 있었겠어? 안돼 있었겠죠. 왜? 먹는 중이라는 어떤 시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a snake comes along yum. 뭐 특별히 자를 거 없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뱀이 뭐라고 할까? comes along 뭐라고 할까요? 나타난다 할까? 따라온다 할까요? 나타난다 할까요? 나타난다. 냠. 오케이. 그래서 더 스네이크가 likes 하는데 무엇을 eating mice 하는 것을 그 뱀은 좋아한다. eating mice 이러면 되겠죠? He jumps at. jumps at 할까 이렇게 할까 뭐 이렇게 합시다. 그러니까 뭐뭐 해도 상관없고요. and get it up. 그래서 그가 달려든다. 달려든다 할까 뭐라 할까? 점수업 뭐라고 할까요? 달려든다 할까요? 뛰어든다 할까요? 네. 뛰어든다. 아니, 점수가 And it's it up. And it's it up. 그러나 더 스네이크가 doesn't know 하죠. 무엇을 that an eagle is watching him이라는 것을 아. 말지 못한다 할까요? 그렇죠. 좋습니까? 오케이. 고쳐야 되겠죠. 대 때문에. 그 다음에 the eagle likes 한다. 무엇을? eating snakes. 오케이. 그래서 she가 flies 한다. toward the snake and eats him. 그리고 그를 먹어버린다.
가볼까? 오케이. 출발. 오케이. 그래서 생쥐가 먹고 있는 중입니다. 마우스 is eating 해야죠. eating은 하다시가 아니고 어떤 시니까 먹는 중인, 어떤 먹는 중인, 어떻다, 먹는 중이다 하면 is eating 해야죠. is 빼먹으면 안 되죠. 다 같이 a mouse is eating, a mouse is eating. 그 다음에 grass는 셀수 없으니까 the grass야, a grass야, 그냥 grass야. 그렇죠. A mouse is eating grass. mouse is eating grass.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뱀이 나타난다. A snake comes along, yum. A snake comes along. Yum. A snake comes along. Yum. 오케이. 여기 이거 S 안 쓰는 사람 있을까 없을까? 있습니까 또? 아니 이제 좀 그런 거안할 때도 됐는데. 아, 오. 그다음에 그 뱀이 좋아합니다. The snake likes eating 마우스? 아니죠, 마이스죠. 다 같이 The snake likes. The snake likes eating mice. Eating mice. The snake likes eating mice. 오케이.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지민아. What does the snake like? 됐습니까? 뱀은 뭐 좋아하니? What does the snake like? He likes eating mice. 됐습니까? 예, 몰랐습니까? 예, 몰랐습니까? 다큐멘터리 좀 보세요. 됐습니까? 이 대답 듣고 싶어. 이게 궁금할 때는 여기서 뭐가 튀어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what이나 또는 who 하면 되겠죠. 그래서 who likes eating mice 하면 되겠죠. 누가 생쥐 먹는 거 좋아하니? who likes eating mice. 얘가 궁금할 땐 하다시에 누가 문장의 주어란 말 이제 쓸게요. 주어가 궁금하면 그냥 who나 what으로 바꿔 쓰고 여기에서 튀어나온다 안 튀어나온다? 순서가 바뀐다 안 바뀐다? 바뀌지 않습니다. who likes eating mice? the snake likes eating mice.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이건 뭐였더라? He 그쵸. He jumps at the mice and eats it up. 됐습니까? eat up 나올까 안 나올까? eat up 해야죠. eat it up 해야지. eat it up 하면 안 되죠. S 꼭 쓰세요. 그래야지. He jumps at the mice. 아, he jumps at the mouse. He jumps at the mouse and eats it up. And eats it up. He jumps at the mouse and eats it up. He jumps at the mouse. He jumps at the mouse and eats it up. He jumps at the mouse and eats it up. Okay, 그래서 But the snake doesn't know that an eagle is watching him. That an eagle is watching him. That an eagle is watching him. 뭐라고요? That an eagle is watching him. But the snake doesn't know. But the snake doesn't know that an eagle is watching him. That an eagle is watching him. The snake doesn't know that an eagle is watching him. Okay, 그래서 the eagle likes. The eagle likes. 어렵습니까? 오케이. Okay. 뭐 배웠어요, 오늘? 뭐 배웠어요, 오늘? 응? 오늘 뭐 배운 것 같아요? 오케이, 다 같이 She flies toward the snake. She flies toward the snake and eats him. And eats him. 오케이,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인사하는 거 배웠지, 자민이? 그래서 이제 자민이 B 들어가면 안 돼. 웅진 C 들어가야 돼.